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을 알려드리는 여행고수입니다. 이번에는 여수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스는 하동 삼성궁을 거쳐 여수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가는 길에 너무 멋진 지리산 차박지를 만났습니다. 전날 준비한 죽으로 자연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물 맑고 경관이 너무 좋으니 다음에는 이곳으로 차박을 와야겠네요. 아침 먹고 드디어 하동 삼성궁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부터 너무 이뻤는데요. 입장하는 분도 너무 멋있고 가는 내내 우와 여기 뭐야 신비로워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중간에 만난 돌로 만든 건축물과 호수가 있는 곳은 영화 속 장소 같으며 호수 옆 숲속길을 올라가면 더 신비한 곳들이 있으니 하동 삼성궁에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비로운 하동을 뒤로하고 여수로 가서 바로 들른 곳은 맛집 많기로 유명한 진남 삼각길이었는데요. 가고 싶었던 여수 낭만항의 점심 재료가 소진돼서 옆에 있는 통만두집으로 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맛집이었습니다. 배도 든든하니 여수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동도로 출발! 저희는 이따가 케이블카도 탈 거라서 입구가 아닌 공영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주차장에 붙어있는 타워를 올라가면 케이블카 탑승장이 나오거든요. 오동도로 가는 길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곳이 바람골인데요. 포토스팟으로 유명해서 역시나 사람들이 많네요. 너무 이쁜 곳들도 많고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오동도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서 여수 여행의 필수 코스인 케이블카를 타러 갔습니다. 공연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요. 저희는 미리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크리스탈을 예약했는데요. 바닥이 진짜 투명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산공원에 도착해서 아빠와 놀다 저녁 석양을 보고 다시 케이블카를 탔는데 여수 밤바다 야경 진짜 멋있네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자산공원 일출정에 저희도 우리 가족 사랑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여수여행의 숙소인 라마다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온돌방이 있어서 가족 숙소로 좋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했습니다. 다음에는 너무 즐거운 여수여행 2일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맞다. 알림도요. 안녕.